배용작이 당뇨병 치료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의 국산 신약 개발과 함께 출시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이었죠. 배용작은 SGLT2 억제제 기전의 당뇨병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진의 단독요법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임상 3상의 성공적인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은 배용작이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개발 중인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 신약입니다.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약은 신장에서 걸러지는 포도당이 체내에 재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오줌으로 배출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인데요. 단일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전의 혈당 강화제와 조합을 이루면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용주약은 이나보글리플로젠을 메트포르민과 같이 사용하는 병용요법 임상 3상 결과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나보글리플로젠과 메트포르민을 함께 복용해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과 인슐린 분비 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임상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국내 환자 총 360여 명 대상으로 한 이나보글리플로진의 단독 요법과 메트포르민 병용 3상 시험에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조합의 병용 요법에서 이나보글리플로진의 우수한 혈당 강화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용주약은 올해 상반기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내년에 이나보글리플로진 단일제와 함께 메트포르민 복합제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이 품목 허가를 받으면 국내 제약사 최초로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용주약의 주가는 이번 임상 결과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월 14일 15% 넘게 오른 채 마감됐지만 다음 거래일인 1월 17일에는 10% 이상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